정답. 어. 오케이. 형도 그거 해. 해봐. 해봐. 어. 해봐. 어. 해봐. 타이피스트. 그래. 그래. 타이핑. 그래.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 정답. 잠깐, 잠깐 아니었구나. 비디오 재키. 아 그래. 어. 뭐? 쉽게 가자 형. 쉽게 가봐. 쉽게 가봐. 카메라 감독. 오디오 감독. 정답. FD. 정답. CP. CP. 정답. AD. 정답. 작가. 방송 작가. 정답. 작가. 방송 작가. 정답. 저 지신 분이 힘들겠다. 정답. 스타일리스트. 어. 방송국에서 웬만한 거 다 나오지 않았나? 정답. 청소부. 잘했어요? 직업이 있긴 있었어요? 그때 드론 촬영팀. 그때 드론이 있었나? 없었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답! 정답! 드론 촬영팀. 정답! 드론 촬영팀. 드론. 드론 파는 사람. 어? 드론 정답! 가게 직원. 정답. 드론이 있나? 아, 정답. 드론 설계자. 아니, 만드는 사람. 정답 왜 지금 정답인데? 와, 진짜. 김숙 씨 정답입니다. 아, 어, 뭐라고? 김숙 씨 정답입니다. 아, 어,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 네가 뭐라고 해서 건져왔냐? 아, 드론 설계자라고요? 드론 만드는 일이 정답입니다. 드론 만드는 일. 아, 그때 드론이 있었나 보구나. 1939년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형 드론인 라디오 플레인 OQ-2가 개발됐는데요. 1944년 사진작가 데이비드 코노버는 이 드론에 페인트칠을 하던 10대 소녀 노마진 모텐슨의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잡지에 실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바로 마를린 먼로였는데요. 이후 코노버는 먼로를 다른 사진작가에게 추천했고 그녀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섹시 심벌이 되었습니다. 대박.